고사리 준비합니다. 네. 도우를 만드는 거예요. 감자. 감자 도우. 드셔보세요. 굉장히 사람한테는 좋을 거예요. 밀가루 만드는 거보다. 밀가루 도우보다. 저는 감자전 잘 구워 먹거든요. 이렇게 구운 감자전이에요. 엄청 두툼한 도우가 될 것 같은데요. 스위스에서 맛보는 감자 피자. 네? 근데 야채만 이제 좀. 이게 보살님, 이 정도 크기면요, 보십시오. 이게 큰 피자 한 판입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했잖아, 보살님, 그죠? 아, 일부러 사오셨구나. 아, 그렇구나. 이거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, 얘를 해서. 감자 피자 만들었습니다. 왔어야 되는구나. 여기서 물이 좀 나온 거 보니까. 그래서 다 스캐너 다스 이거 다스 카토플 다스 오믈렛 먹 다 유불하스 다스 피자 해 먹. 아, 맛있었어요. 감자 피자. 맛있다. 괜찮아? 맛있어. 맛있다. 저는 아주 베리굿이에요. 괜찮아요? 네. 이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. 방법 주지도 않네요. 감자 피자. 여기 파는 피자보다 두껍, 확실히 두껍죠, 여기가. 이게. 두꺼운 거죠. 드셔, 감자. 저 블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좀 쉬다가 우리 보살님이 오벌 허픈 이런 뭐 그런 데가 있대요. 성이 여기 마을이 마을 이름이 오벌 허픈. 오벌 허픈 이름도 오벌 허픈 성. 오벌 허픈 성. 아, 도저히 몰라요.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. 나야 이따가 내가 저 사진 좀 한번 찍으라. 내가 형부 보고도 그렇게 찍으라 그러셨어. 내가 더 휴게소에다 그렇게 사진이 걸린 게 너무 멋있더라고. 아, 저 성이 그 옛날에 그러면 누가 성주가? 성주가 살았어요? 그랬을 거지. 그 여기는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죠? 여기도 관광객들 오잖아. 많지는 않은데. 아.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. 이건 뭘까요, 이거? 나무로 된 거, 요거. 요거. 그건 뭘까요?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? 아, 이리 호수에. 아, 여기 이쁘다.
밖에서 얼마나 멋있게 찍었는지. 아, 좋은데. 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요. 좋아요, 굿. 저 호수, 저기, 저거, 이름이 오벌허픈이라고 그랬어요. 오벌허픈성. 허픈. 오벌허픈성.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? 예. 굉장히 이국적이네요. 큰 성은 아닌데 그래도 크게 지었네요.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. 여기는 관리자들이 있겠죠? 네. 나무를.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? 먹어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안 먹어요.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먹어도 되는 물은 거기다가 마셔도 된다고 쓰는데, 안 써져 있는 거는 안 써 있는 거는? 큰 성은 아니래도 되게 예쁜 성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뭐 가서 들어가 앉아갖고서는 잠시 명상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한번 가보실래요? 그런 곳이 있어요? 요 밑에도 뭐가 있는데요? 여기도 쉴 수 있게. 밑에는 무슨 관리인들이 사는 것 같아요. 위에는 여기 그냥 들어가는 거야. 레크 뭐 성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쉴 수 있는 의자가 있네요. 잠시 앉아 쉬고 있습니다. 날씨가 오늘 좀 더워요. 아, 한국 날씨로 치면 내 생각에는 한 27도, 28도 될 것 같아. 30도까지는 안 넘어가는 것 같아. 모르겠어요. 운동해가 없어. 운동을 조금 해야 되나? 일어나라는 종소리를 들리네. 같은 둔 호수인데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. 여기서 여기서 보는 거하고 여기는 요트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공원입니까? 여기도 손에 딸린 공원이세요. 관리를 잘한 것 같아서 공원으로 보면 관리를 잘 해놨잖아.
사람들이 산책하기 참 좋겠구나. 예, 그럼요. 아, 여기 명소 최고. 진짜 여기는 끝내줘. 그것도 호수를 끼고. 그래서 부살님, 이게 그래도 사진이 잘 영상이 잘 찍히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아주 퀄리티가 뭐 아주 베스트야. 그냥 잡고만 있을 뿐이에요, 저는. 알아서 해주는 거야, 알아서. 걔 그거 치매니까. 이게 두노스. 하여튼간 바다에 종이 조각 하나 없어요. 아,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런 거 보고서요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. 아이고, 종이에 그 뭐야 담배꽁초 하나 없다니까요.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호수에 그 어떤 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살겠어요. 걔도 땅 파고 있더라고. 그다 왜 땅 파는가 봤더니 지 똥 놓기 전에 땅 파가지고 똥 놓고 지가 딱 덮는 거야. 덮고 가더라고. 걔들도. 주인이 아마 그 교육시킨 것 같아. 아니, 여기는 보통 걔들은 다 이렇게 똥을 놓으면 주인이 항상 비닐봉지 다니면서 수거를 해요. 예. 네. 근데 쟤 같은 경우에는 좀 별난하네. 그러니까 지가 알아갖고 파고 똥 놓고 덮어놓고 가는 거 보니까, 아이고, 이게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너무나 괜찮아요. 정말 괜찮아요, 이게. 그네. 이 성인데, 성 안에 이렇게 그 놀이공원 산책 코스가 좋아요. 이거 근데 애들이 땅 파놓은 거 아니야, 강아지들이? 시원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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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지 마셔요. 전혀 떨어지지 마세요. 시원하다. 이거 계속 가는데. 이 집에도 이런 거 하나 해놓고 싶다.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. 진짜 시원해요. 바람이 이렇게 다 놓네. 이게 뭐냐면요, 아쓴 거. 가요. 구절초다. 냉이가 지금 싫어하신 거예요? 아니, 그냥 보는 거야, 뭔가. 뭔가 내가 비슷한 게 냉이가 좀 심한 게 물어보고.
또 여기는 지금 제일 많은 게 민들레예요. 먹을 수 있는 거 민들레. 여기도 의자로 쉴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요. 시원하다. 아, 약초들을 넣어놨구나. 아, 그래. 여기도 없는데. 낙엽 같은 거 넣어놨고. 아, 공부하라고. 그래. 브레이크 타임만 나가면서 실내가 쉰다 그러시더니 그냥 갑자기 겁이 안 나가고 그래서 또 뭐 쫓아나왔죠. 혼자서 아파트 문 잠가버리고 가버리면 난 못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쫓아나왔어요. 혹시나 묶음 상태 될까 싶어서. 아파트가 뭐 호실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이름 써붙였잖아요. 명패를 왜 써붙였는데, 패드라고 써붙였는 명패는 우체부 들어오면은 거기 누르면, 거기서 밑에서 배를 누르면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오든가 문을 열어주든가. 아, 그래. 그 등기 같은 건 받아야 되잖아, 어, 직접. 내려와갖고 직접 받고 싸야 되죠. 예요? 근데, 그날 여기는 그 커피 먹는 데 카페라 그래요? 아니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? 여기는 우리? 보통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파니까 보통 뭐 커피만 파는 데도 있긴 있지만은 거의 다 그냥 레스토랑 가가지고 커피를 마십니까? 아, 그냥 레스토랑에서? 야, 얘들이 올라가니까 그 우리 개들이 싸우려고 막 짖어요. 아, 여기는 큰 개들을 목줄을 안 하고 다 풀어놓고 키우니까.